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 뭘 해도 좋지가 않아. 계속 의욕이 안 생겨. 만약 당신의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그렇다면 무쾌감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쾌감증. 대체 그게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즐거움과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원하던 일을 해내고 성취감을 느꼈을 때,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꼭 거창한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 즐거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런데 한때 나를 즐겁게 해주던 즐거움이나 보람을 이제는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무쾌감증이라는 증상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쾌감증은 기분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특히 무쾌감증이 지속된다면 자살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최근에는 무쾌감증을 완화시키는 신약도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만일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무쾌감증이 아닌지 나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